지금까지 고정 바이오스 증폭기하고 그다음에 에미터에 바이패스 캡이 없는 전압 분배 바이오스 회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에미터에 바이패스 캐패시터가 없는 전압 분배 증폭기가 장점만 있는 것이냐, 그리고 고정 바이오스 증폭기가 단점만 있는 것이냐, 한번 그거를 좀두 개를 비교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정 바이오스 증폭기가 에미터에 바이패스 캐패시터가 없는 전압분배 바이오스 증폭기에 비해서 좀난게 있어요. 그게 난게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고정 바이오스 증폭기가 있는데요. 그러면 두 증폭기의 전압 증폭도가 어떤 게 난지 그걸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바이오스 증폭기는 우리가 이거 이미 했었어요. 전압 증폭도는 이쪽에 에미터 임피던스가 R이라고 하면 여기 내부에 교류 저항 임피던스가 R이라고 했죠. 에미터에서 바로 본 저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R 2분의 RC. RC라고 우리가 전압 증폭도를 유도를 했어요. AC를 입력으로 넣었을 때그 AC에 대해서 출력의 증폭도가 얼마로 돼서 나오는지 한번 실제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IC를 구했어요. 이때의 IC는 동작점 일대에 흐르는 컬렉터 전류이기 때문에 ICQ라고 해주는 거예요. Q점에서 2.35mA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상원에서 열 전압은 이건 상수로 주어지니까 이거는 25mV가 된다고 하고요. 상원에서 전달 컨덕턴스를 구할 수가 있어요. GM이라고 하는 것은 VT분의 IC라고 그랬죠. ICQ. Q점에서 흐르는 컬렉터 전류니까 그러면 이게 두 값이 이제 주어졌으니까 ICQ가 2.35mA, 그 다음에 VT는 25mV 해서 0.94 나와요. 0.94. 단위는 이제 지멘스니까요. 지멘스라고 이렇게 한번 써보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RE를 구하는 것은 RE는 GM 곱하기 RE는 알파라고 했어요. 그래서 따라서 RE는 GM분의 알파인데 알파는 거의 1이기 때문에 우리가 GM분의 1이라고 넣었었어요. 그럼 GM이 구해졌죠? 그래서 R이라고 하는 것은 0.94분의 1이니까 이거는 10.63이 나와요. 10.63. 따라서 RC가 2.2kHz로 주어졌으니까 전압 증폭도는 R이분의 10.63분의 2205 오음이니까 그래서 증폭도는 206이 나와요. 206. 피크 투 피크 1mV가 입력으로 들어가면 AC 신호가 출력으로는 206배가 되니까 피크 투 피크가 206V가 돼서 출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폭도가 20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로에서 우리가 여기다 써보자고요. AV는 206이었어요. 이거는 고정 바이어스. 고정 바이어스 이 회로에서 증폭도가 저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에미터 단자에 바이패스 캡이 없는 그런 전압분배 증폭기는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그걸 보도록 하죠. 에미터 단자에 바이패스 캡이 없는 요 회로도 우리가 소신을 해석할 때그 전압 증폭도를 구했었어요. 그래서 전압 증폭도가 어떻게 나왔냐면 AV라고 하는 값은 R이 더하기 R2분의 RC로 나왔는데 에미터 임피던스가 RE 저항보다 굉장히 작기 때문에 RE는 무시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R2분의 RC라고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실제 회로를 보고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전압 증폭도를 보면은 이게 RE 저항이고 이게 RC 저항이죠. 값이 나왔으니까 1.5kΩ, 그 다음에 RC는 10kΩ. 그래서 이거를 구해주면은 6.6배가 나올 거예요. 에미터 단자에 바이패스 캡이 없는 전압분배 바이오스 증폭기는 고정 바이오스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온도에 따라서 동작점이 변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베타가 크게 변해도 안정하게 동작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화형 왜곡이 적다고 하는 것. 그런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증폭기라고 하는 것은 전압 증폭도, 그러니까 입력에 대해서 출력의 값이 커야 되는데 그런 증폭기의 기능은 고정 바이오스 증폭기에 비해서 상당히 적어요. 고정 바이오스는 206인데 에미터 단자에 바이패스 캡이 없는 전압분배 바이오스 증폭기는 6.6배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여기에 뭔가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증폭기로서 이거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우리가 채택하기는 좀 어려운 회로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좀 우리가 바꿔서 어떻게 회로를 개선해서 증폭도가 굉장히 나아질 수 있는지 그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실제로 소신호 회로에 대한 증폭도를 구했을 때 실제로는 식이 이렇게 됐었죠. R이죠. 에미터 임피던스 더하기 에미터에 달린 저항. R2분의 RC였어요. 자, 그런데 에미터 임피던스는 에미터 저항에 비해서 너무 작기 때문에 무시를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가져가고 요 항만 없게 해준다면 결국은 R2 저항이라고 하는 것. R2 저항 때문에 우리가 안정성을 얻을 수 있지만은 증폭도는 포기했어요. 그래서 안정성도 얻을 수 있고 증폭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아리장을 있지만 실제로 회로가 있지만은 이거를 없애는 거예요. 좀 우습죠?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 스트레스 모드를 안 하면은 다시 나타나게 하는 거. 그러니까 DC적으로는 나타나고 AC적으로는 없게 하는 거. 그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이 저항, 에미터 저항의 병렬로 캐피스터를 달아주는 거예요. 캐피시터를 달아주게 되면 AC적으로는 이 R이하고 네, 캐피시터가 이 C가 병렬로 됐는데 네, 주파수가 있다면 우리가 캐피시터는 소신호 해석할 때 슈트로 간주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AC적으로는 C가 이렇게 붙음으로 인해서 R이 저항은 슈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폭도를 얻을 때 에미터 임피던스 분의 RC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로가 됐을 때는. 그래서 실제로 값을 한번 우리가 놓고 한번 구해보자고요. 바이패스 캐피시터가 없을 때는 AV는 6.6배였어요. 이거는 C가 없을 때. 바이패스 캐피 있을 때. 있을 때는 얼마냐? C가 있을 때. 그걸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자고요. 우리가 ICQ도 다 구했었어요. ICQ. 그 다음에 열전압은 상온에서 25mV라고 하고 ICQ는 우리가 계산했었죠. 0.81mA였어요. 그러면 GM이라고 하는 것, 전달 컨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VT분의 ICQ니까 25mV분의 0.81mA니까 0.0324가 나와요. 지멘스가 되겠죠? 그러면 R이라고 하는 것은 GM분의 1이니까 0.0324분의 1이니까 30.8245mA. 에미터단에 바이패스 캐피시터가 있을 때의 소신호에 대해서 전압 증폭도를 구해보면 AV equal R2분의 30.8245mA 됐죠, 이건? 분의 RC니까 10kΩ. 이걸 계산해주면 324가 나와요. 그래서 에미터 저항의 바이패스 캡이 병렬로 달려 있을 때는 소신호 해석의 전압 증폭도는 324가 나와요. 많이 나왔죠? 전압 분배 바이어스 회로는 안정적이기도 하지만 전압 증폭도도 상당히 높다. 단, 에미터 쪽에 있는 저항에다가 바이패스 캐피시터를 꼭 달아줘야 된다. 이 바이패스 캐피시터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분배 바이어스 증폭기에서 전압 증폭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리장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고정 바이어스 증폭기에서 봤듯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안정하지가 않아요. 베타가 변함으로 인해서 안정하지가 않고 온도에 따라서 동작점이 변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파형의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런 안정적이지 못한 것을 아리장을 통해서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어요. 개선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리장은 결국은 전압 증폭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정성을 높여주고 대신 R2 저항으로 인해서 전압 증폭도가 떨어지죠. 소신호에서 전압 증폭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이 R2 저항의 병렬로 캐피시터를 달아준다고 하면 우리가 안정도도 얻을 수 있고 전압 증폭도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두 개의 장점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미터단에 바이패스 캐피시터를 달아준 전압분배 바이오스 증폭기 회로가 BJT에 있어서는 가장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전압 증폭도가 높은 회로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회로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그 두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완성된 아주 좋은 증폭기 회로다.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증폭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